샬롬. 네. 2020년에 유튜브로 시작한 주님이 오픈하게 해주셨고, 날짜도 2020년 유월절 파스오버 유월절 일요일날 시작하게 하셔서 이번 파스오버가 한국 이스터 영국에 영국이나 한국에서 지냈던 고난주와 다르게 올해는 이스라엘에 1년 한 달이 더 있잖아요. 그래서 파스오버가 월요일 저녁부터 화요일 해질 때까지였거든요. 화요일 아침에 눈을 딱 떠서 제가 유튜브 채널 이메일이 온 거나 내 코멘트 온거 제가 확인하거든요. 그래서 아침에 딱 클릭했더니 500명의 서브스크라이버가 된 거예요. 주님께서 시작하셨고 4년 만에 500명이라는 서브스크라이버가 생기기까지 주님이 열심히 제공해주신 하나님의 사업은 너의 사업을 정리하고 줄이고 시간을 줄이고 하나님의 사업을 하라 하셨거든요. 하나님의 사업은 이 사업은 뱅클럽이 없다고 주님이 묵시와 계시와 그 가르침을 계속 주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업은 멸망이 없다고, 뱅클럽이 없다고, 그러니 주님께서 시작하시고, 이렇게, 저를 통해서 이 영국 땅에, 부족한 저를 통해서 이 영국 땅에 어떠한 일을, 어떠한 신비로운 일을 주님이 진행하고 계실지, 앞으로 어떤 일이 또 일어날지 기대하면서 주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처음에는 2021년에는 크리스마스부터 2022년 1년 동안 그 정신병동에서 주님이 구출해 내신, 저를 통해서 구출하신 그 자매님을 원투원으로 1년 동안 성경을 가르치게 하시더니 저에게 그렇게 정신병을 앓고 있는 사람들을 많이 보내주셨어요. 한 사람의 문이 열리니까 한 사람이 치유받고, 그렇게 정신병동에서 너무 더워서 창문 좀 열게요. 그렇게 한 명이 주님께서 구출해 주시더니 또한 명이 저에게 와서 강의를 열심히 들었어요. 듣다가 어떨 때는 또 연락이 끊기고 그러다가 그 자매님이 저에게 연결시켜 주신 그 장님이신 칠리에서 온그 자매님이 열심히 7주 강의를 끝내고 제가 지난 시간 간증한 것처럼 더 이상 디프레션이 없다고 저에게 그랬거든요. 너무 기쁘다고 날마다 6주 강의 끝나고 나서 그런 기적이 일어나기까지 제가 여러분과 나눴던 간증처럼 사탄이 주님의 그 영광, 주님께서 치유해 주시는 그 영광을 사단이 뺏어가려고 했었어요. 제가 여러분과 나눴던 것처럼 3주 강의를 할때 제가 차 안에서 그녀를 데리고 그 3주 3세 번째 강의까지는 제가 너무 힘들었거든요. 30분 가서 그녀를 픽업하고 또 30분 와고 교회로 또 교회에서 강의가 끝나면 또 30분 운전해서 데려다 주고 또 와야 되니까 3주 연속 하루에 2시간 운전을 그렇게 하면서 제가 진이 엄청 빠졌었어요. 그래도 주님께서 하라고 하시면 나 순종하겠다고 그녀가 치유될 때까지 제가 순종하려고 마음을 작정하고 그렇게 하고 있었거든요. 3주째 강의 때 사단이 공격했어요. 뭐라고 하냐면 의사가 연락이 왔는데 너가 이렇게 디프레션 약을 먹고 정신병동에 입원까지 했었거든요. 그리고 자살 충동이 있었을 때쯤에 저랑 연결이 된 거였었어요. 이렇게 약을 14년 이상 약을 먹고 정신병동 들어갔다 나왔다가 해도 너의 이 우울증이 치유되지 않으니까 이 정신 그 뇌에다가 일렉트로닉 쇼크를 하자는 거예요. 그 제안이 2주 강의 끝나고 연락이 왔어요. 1주 강의 끝나고는 자살 충동이 와서 수업을
한주 빼먹었었고, 2주 강의 끝나고 나서는 의사가 갑자기 왜 강의를 시작한지, 왜 이제야 그 제안을 하냐고요. 의사가 그 정신 쇼크를 주면 너가 우울증으로부터 치유될 수 있다고. 이렇게 하나님이 손을 대면 사단이 그 영광을 가로채기 위해서 사단도 역사요. 그래서 우울증으로부터 치유된 것이 성경 강의가 아니라 정신 그 전기 쇼크 때문에 우울증이 치유됐다는 것을 말하도록. 그렇게 사단이 그 영광을 취하는 거예요. 그 제가 그 강의를 하는데 저를 서포트해야 될 사람들이 교회 사람들이 저를 서포트하는 것이 아니라 대부분 크리스찬들이 지도자라 할지라도 의사나 약이나 의사에 의존하잖아요. 그들이 내 말에 동의하는 자가 없고 그녀가 말한 대로 그래 한번 해봐 정신 초그 전기 쇼크 해봐 이렇게 말이 나오는 거예요. 주님의 마음이 많이 상하셨고 제 마음이 상처가 운전을 2시간씩 하면서 3번이나 강의를 데려왔는데 영적으로 보는 자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 이렇게 어떻게 앞으로 진행을 어떻게 해야 되나요? 이거를 쪼개야 되나요? 라고 기도하면서 주님께 맡겼거든요. 그랬더니 갑자기 그녀가 수요일 날 강의가 일을 하게 된 거예요. 수요일 날 일을 하게 돼가지고 결국은 1대1로 강의를 진행해 왔어요. 금요일 날. 그래서 제가 1대1로 강의할 때는 강하게 메시지를 전했죠. 너 전기 쇼크 들어가면 나 강의 안 해준다고. 하나님이 영광을 드러내시고 이 강의를 통해서 성경 강의를 통해서 또 나를 통해서 주님의 임재하심으로 너의 그 우울증이 치유되고 너에게 신비로운 일을 하나님이 하시려고 하는데 너가 의사에 의지하고 전기 쇼크에 의지한다면 나 강의 안 해준다 그랬거든요. 그랬더니 너가 말한 대로 7주 동안 순종해 보겠다고. 그래서 4주 강의 끝났을 때 어떤 신비로운 일이 있었냐면 제가 여러분과 나눴잖아요. 주님께서 그녀에게 방언의 은사를 주셨다고. 방언의 은사를 받고부터는 이제 날르는 거예요. 저를 이제 믿고 이 강의를 믿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4주 강의 끝나고 5주 끝나고 6주 끝나고 나서 우울증이 치유됐거든요. 그 정신병동에 있었던 그분도 제가 6주째 갔을 때 얼굴이 환하게 밝아졌어요. 그래서 6주 끝나고 강의 끝나고 집에 왔더니 딸한테 연락이 왔거든요. 딸도 엄마 그 정신병동에 방문한 거예요. 제가 갔던 그날. 오늘 무슨 강의를 했길래 우리 어머니가 이렇게 회복이 됐냐고. 어머니 곧 나오실 것 같다고 그랬거든요. 그리고서 그 다음 주 7주 되는 날 의사랑 상담하고 나서 의사가 결정을 했잖아요. 처음에 6개월 동안 정신병동에 있어야 한다고 판정이 났던 그 동일한 의사가 너 이제 퇴원해야 된다고. 그래서 6주째 퇴원했던 그 기적이 그녀에게 일어난 것처럼 주님이 기적을 일으켜서 치유를 하신다 할지라도 정신병동에서 빼냈다 할지라도 그 다음이 문제인 거예요. 문둥병 10명을 치유했지만 단한 명이 나와서 감사하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지금 주님께 여러분 다 같이 그녀를 위해서 기도합시다. 주님께서 그녀를 구출해내는데, 정신병동에서 구출해내는데, 지금 그녀는 무엇을 하고 있나요? 성경 공부에 오지 않고, 제가 그녀 집으로 가야지만 성경 공부하고, 모임에 오라고 하면 오지 않는 주님께서 그녀를 마음을 움직여 주셔서 주님 앞에 순종할 수 있도록 그녀와 그녀의 딸의 마음을 움직여 주셔서 이제는 순종하고 이제는 내가 방문할 때만이 아니라 스스로 공부하러 나올 수 있도록 주님 마음을 움직여 주시기를 우리 전체가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그래서 이 앞을 못 보는 그녀에게 이 우울증이 치유되는 기적의 역사가 있고서 또 사단이 오늘의 강의의 그 핵심은 두 가지예요. 사단이 하나님의 영광을 채가려고 한다는 거. 그두 번째는 그 이단이 1세기, 2세기에 이단이 어떻게 로마 카톨릭에 들어왔는지를 제가 설명을 할게요.
제가 그 책을, 이 책을 사서 공부를 하게 된 이유가 주님이 꿈에 보여주셨기 때문에 이 책을 사게 된 거거든요. 꿈에 그 이단에 빠져있는 많은 형제 자매님들이 저에게 와서 시간 좀 되냐고, 시간 좀 내라고, 막 저를 붙들고, 제발 좀 우리를 빼내달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상담을 하고 있는데 무엇을 보셨냐면 볼펜이에요. 볼펜에 그 심이, 심에서 그 볼펜을 그들이 갖고 있는 볼펜이 심에서 뭐가 나오냐면 지렁지렁한 뱀이 나오는 거예요. 제가 그 볼펜 심을 빼가지고 제가 가지고 있는 볼펜 심으로 갈아줬거든요. 제가 그 꿈을 꾸고 제가 기록해 놨어요. 아, 주님께서 지금 그 이단에 빠져 있는 그들을 구조해 나라고 하시는구나. 그렇다면 결국 말씀을 가르쳐야 되는데 이단이 언제부터 이단이 들어왔는가 봤더니 이미 예수님이 사랑하셨던 그 사도 요한 때부터 이미 교황들이 삼위일체를 의심하고 이미 교황이 그 당시 많은 이단들이 있었는데 그런 이단들의 영향을 받고 이단들을 지원했더라고요. 그래서 그 내용을 조금 더 이따가 공부를 하도록 할게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렇게 주님께서 여러분을 통해서 또 저를 통해서 영국교회를 부흥시키고 영국교회를 부흥시키면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돼요? 한 사람부터 시작해야 돼요. 모든 역사는 한 사람부터예요. 예수님께서 한 사람, 피터, 앤드류가 먼저 왔고, 앤드류 통해서 피터랑 요한이 왔고, 한 사람 한 사람, 또 베드로 통해서 빌립을 부르시고, 또, 다시 연결할게요. 이차 안이 너무 더워서 카메라가 꺼져버렸어요. 그 사단이 어떻게 하나님의 영광을 가로채가려고 하느냐, 거기에 대한 어떤 일이 있었는지를 제가 나누려다가 끊어졌는데, 지금 저에게 강의를 3주, 3개월 정도 강의를 듣고 함께 기도하고 있는 자매님, 그 오티즘에 걸렸던 그 자매님, 아들이, 그 자매님의 남편, 그리고 또 큰아들까지 성경 공부에 들어왔잖아요. 그래서 그 남편이 지난주 일요일날 3주째 강의를 들었거든요. 그래서 첫 번째 강의를 듣고 나서 정말 엄청난 치유의 역사가 그 오티즘 아이에게 일어났어요. 그래서 남편도 기도의 능력과 자기가 순종할 때 이런 기적이 일어났기 때문에 열심히 들으시거든요. 그런데 지난주 수요일 이후부터 어떤 얘기가 좀 들리고 있냐면 이 자매님의 마음은 급하죠. 자기 아들이 이제 마귀가 나갔으니까 마귀로부터 자유로워지고 더 이상 다른 사람을 공격하지 않고 또 자기 자신을 해하지 않으니까 이제는 언어를 빨리 배우게 해주고 싶은 거예요. 언어를 가르치기까지 거의 14년 동안 이렇게 눈물과 한숨과 고통 가운데 하루 이틀도 아니고 한 달, 두 달도 아니고 14년이면 정말 지칠 대로 지쳤잖아요. 그러나 아브라함을 볼 때는 아브라함은 24년 동안 그 아들을, 이삭을 받기까지 24년을 순종했어요. 아브라함은 이삭만 기다리고 있었던 것이 아니라 부지런히 자기 수하 밑에 거의 300명에 가까운 그 훈련받은 그 남자들이 아브라함 밑에 있었잖아요. 아브라함을 따라서 그들도 아브라함의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아브라함과 함께 손잡고 창세기 13장에 보면은 그 소돔과 고모라 땅을 공격해 들어온 그 다섯 개의 그 외국인, 외국 그 포린 킹덤들이 쳐들어왔을 때 그들을 다 물리치고 소돔과 고모라를 구출하고 조카 롯을 구출했던 자기 수하의 300명을 가르쳤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그냥 아들만 기다리고 있었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일에 순종했잖아요.
그래서 14년 동안 기다리신 그녀와 그녀의 남편의 마음을 정말 충분히 다 이해하지는 못하지만 상상을 할수 있잖아요. 그런데 주님께서 곧 기적을 보여주신다고 그녀의 아들에게 마귀가 나갔으니 병이 치유받고 언어를 익히고 말을 할수 있는 또 지식을 배울 수 있는 때가 곧 오리라고 저는 알고 있거든요. 그녀의 초점은 열심히 간증하고 자기 남편과 큰아들과 자기 주변에 있는 모든 그 양녀 딸과 자기 주변에 있는 자기 엄마를 비롯해서 죄짓고 있는 크리스찬들, 아직도 크리스찬이 아닌 자들, 그들에게 복음 전하는 것에 초점을 둬야 돼요. 그런데 그녀가 지난 일주일 동안 무엇을 발견했냐면 이 오티즘 아이들이 특별하게 언어를 배우는 1대1 수업이 있더라고요. 저에게 그 책을 가져왔는데 자기 아들이 그 1대1 강의를 통해서 오티즘에서 치유된 그 경험을 한그 엄마가 한 달에 얼마를 받고 강의를 하냐면 한 달에 두번 강의를 하는데 2시간씩 그럼 4시간이잖아요. 4시간 강의 비용이 400파운드예요. 400파운드를 주고 매달 그 2주에 한번 하는 그 강의에 걔를 넣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자기 아들도 오티즘으로부터 언어를 배우고 다시 그 자기 그 그와 같은 기적이 일어나기를 그 책을 쓴그 엄마에게 강의를 맡기고 싶어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주님한테 그것이 맞는지 주님이 곧 치유하시고 주님이 그 고통 중에 그 아이를 넣은 것은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거라고. 너와 너의 남편의 과거의 죄일 수도 있고, 너의 부모님의 죄일 수도 있고, 아니면 하나님께서 영광을 드러내기 위해서 그 봉사에 태어날 때부터 봉사였던 요한복음 9장 말씀처럼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해서 하신 거라면 기다려야 된다고. 주님이 치유하실 때까지, 그때까지 기다려야지, 세상의 방법을 쫓지 말라고 제가 그렇게 얘기했거든요. 이것이 마귀와 사단의 짓이라면 마귀를 몰아내고 사단을 몰아내고 병을 치유하라 하셨으니 우리 열심히 기도하고 순종했을 때 마귀가 나가는 것을 체험하지 않았냐고. 그래서 언어를 익히는 그와 같은 기적도 곧 일어날 거라고 제가 그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그랬는데 그 자매님은 계속 그 학교에 그 원투원 레슨에 넣고 싶은 거예요. 저에게 주신 묵시는 그 돈을 낭비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주님께서 이제 곧 영광을 드러내려고 하는데 그 아이가 말하기 시작하잖아요. 그러면 뭐라고 간증하겠어요? 하나님께서 치유했다고 간증하겠어요? 아니면 사교육을 받았기 때문에 아이가 이제 말하게 되었다고 간증하겠어요? 그 간증의 영광을 누가 받냐는 거예요. 사교육을 통해서, 원투원 레슨을 통해서 이 오티즘 아이가 14년 동안 말을 못 하다가, 14년 동안 어린아이 같이 행동하다가, 드디어 자기 자신을 표현하게 되었고 말하게 되었다고 그 사교육을 통해서 그렇게 말하지 않겠냐는 거예요. 그건 저에게 주님이 주시는 깨달음이었어요. 주님께서 곧 치유하실 건데 돈 낭비하지 말라고. 제가 이 강의를 할때돈 받고 강의하지 않잖아요. 주님이 저에게 거저 주셨으니 이 복음을 거저 주셨으니 거저 돈 받지 않고 거저 주는 거잖아요. 제가 여러분과 간증을 나눈 것처럼 2020년에 유튜브 채널을 오픈하기 전에 영국 교회를 5년 동안 열심히 섬기고 전도의 역사가 일어났거든요. 여러분에게 간증한 것처럼 주님께서 전도의 문이 열릴 거라는 그 물고기 한 마리를 그 마른 땅에 던졌을 때큰 파도가 일어나는 것을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이후로 전도의 문이 열렸어요. 그것을 보고 영국 교회에서 목사님이
저를 추천해서 목사가 되는 그 과정에 저를 그 코스에 넣으셨거든요. 제가 그 코스를 순종하고 1년 마쳤으면 교회에서 한국말로는 전도사라고 해야 하나요? 그런 전도사로 또 1년, 2년 봉사하고 나면 영국 교회에서 목사가 된다는 것은 출세하는 거예요. 왜냐? 모든 게 제공되잖아요. 집도 제공되고 월급도 받으니 안정된 직업 아니겠어요? 많은 목회를 하시는 분들 중에 안정된 직업을 위해서, 은퇴가 없는 직업을 위해서, 자녀 교육을 무료로 받기 위해서 해외 선교사로 나가시는 분도 덜어 있다고 생각해요. 정말 진심으로 정직하게 내 가슴에 주님 앞에 숨길 게 전혀 없잖아요. 내가 목회를 하는 이유가, 신학을 해서 목회를 하는 이유가 나의 미래를 위해서, 안정된 직업을 위해서, 내 자녀들에게 무언가를 유산으로 남겨주기 위해서, 무료로 해외에서 공부하기 위해서, 그렇다면 정말 회개해야 돼요. 주님 앞에 주님의 이름으로 주님의 간판을 걸어놓고 장사하지 말라고 주님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이세 가지 죄가 가장 크다고 사회 문서에서 나와 있는 말씀 제가 나눴잖아요. 주님의 이름을 걸어놓고, 주님 이름 걸어놓고 성전을 더럽히는 죄. 또, 모든 그 풍요로운 부를 이기적으로 나누지 않고 자기 혼자 쓰는 그 이기적인 부유한 그 부자, 이기적인 부자. 그리고, fornication이라고 성에 문란한 죄를 짓는 자, 이세 가지가 가장 큰 죄라고 주님이 말씀하셨거든요. 그래서 그 길을 갈 뻔했던 저를 주님께서 그 길을 막으시고 유튜브를 오픈하라고 유월절 일요일 날 저에게 말씀하셔서 순종하고 여기까지 오면서 저도 그녀가 원하는 시간에 그녀의 가족을 위해서 기도해주고, 일주일에 두 번씩 수요일, 목요일 강의해주고, 플러스 남편까지, 아들까지, 큰아들까지 강의해주면서 제가 돈 받지 않잖아요. 이렇게 저의 모든 시간을 전념해서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서 거저받았으니 거저 주려고 하는데, 왜그 400파운드를 그 사립 그 1대1 강의에 그녀에게 갖다 주면서 그 아들, 자기 아들의 그 입이 터이기를 기대하는 그 자체가 주님의 보시기에 잘못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그녀에게 뭐라고 얘기했냐면, 수요일날 엊그제 강의를 할때그 그룹 강의 속에서 제가 우리가 창세기 24장을 하고 있었거든요. 그 아브라함의 하인이 엘리저가 징조를 구했잖아요. 내가 물가에 가서 물좀 달라고 했을 때 나에게만 물 주는 것이 아니라 내가 가져온 카멜 10마리의 카멜까지도 물을 주는 자가 있으면 내가 그녀가 우리 마스터의 아들의 며느리로 알겠다고. 그렇게 기도로 징조를 구했을 때그 징조를 하나님 보여주셨잖아요. 제가 그 간증을 했거든요. 저도 주님이 이 시대에 오시는 게 정말 맞냐고, 주님이 그 사명을 저에게 주셨는데 맞냐고, 제가 징조를 기적적인 생명의 전도를 통해서 그 징조를 구했다고 그랬더니 그녀가 그러는 거예요. 그럼 나도 그러면 징조를 구하겠다고. 징조를 구하라고. 그래서, 함께, 여러분과 함께 정말 기도하기를 주님께서 일으키시려고 하는 기적을 방해하는 인본주의적인 방법, 인간적인 방법, 그 모든 것들을 주님 막아주시고, 주님께서 이 오티즘 아이에게 언어까지 주시기를, 그녀가 순종했을 때,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열심히 간증을 나누고, 주님의 부르심에 순종했을 때, 그 마귀만 나가는 것이 아니라, 그 아들에게 언어의 능력까지도 지식의 축복까지도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그래서 이렇게 사단과 마귀는 항상 하나님의 영광을 채가하기 위해서 항상 그렇게 주님의 사람이 가는 곳마다 사단의 공격은 항상 이렇게 있었어요. 그래서 그 정신병동에 있을 때도 그녀를 구출할 때도 왜 주님께서 저에게 제가 7주째 제가 강의를 못 가고 여러 가지 상황 속에 강의를 못 가고 있었을 때 저에게 무엇을 보여주냐면 그 자전거 뒤에 노란색 옷을 입은 걸어가는 사람이었나? 자전거를 탔었나? 노란색 티셔츠를 입은 그 어떤 소년의 등에 뭐라고 써져있냐면 영어로 오베이라고 써져있었어요. 그리고 오베이 밑에 장미꽃이 그려져 있었거든요. 그 장미꽃은 저의 영어 이름과 연관되는 거고 또 장미는 샤롯의 장미잖아요. 예수님을 상징하는 그 오베이라고 주님이 저에게 오베이하라고 하셨거든요. 왜냐하면 사단이 그 영광을 가로챈다는 거예요. 저를 통해서 7주 강의를 통해서 치유되는 그 일을 세상 의사가 마치 의사가 치유한 것처럼 의사가 한 것처럼 그 영광을 가로채려고 했기 때문에 저에게 명령하시기를 7주를 완성하라고 하신 거거든요. 그때는 잘 몰랐지만 이와 같은 기적이 일어나고 또 일어나면서 저도 배우는 거예요. 사단이 그 영광을 가로채 가려고 한다고. 그래서 여러분도 복음을 전할 때 이와 같은 일이 있을 때 리뷰크 훈계하시고 리뷰크 꾸중하세요. 그게 하나님의 방법이 아니니 그러면 징조를 구하라고. 그럼 징조를 주님이 보여주시면 그 징조에 순종하라고 제가 그렇게 얘기를 나눴어요. 아무튼 그녀가 지금 인본주의적으로 마음이 돌아간 이후에 지난 일주일 동안 오늘까지도 아들이 불안해요. 주님이 치유해 주셨는데 지금 일주일째 정신적으로 불안한 상태에 있는 것을 보고 제 마음도 아프고 그러나 주님께서 주님의 방법을 그녀에게 보여주시라 저는 믿어요. 시간이 지금 많이 지나가서 제가 다음 비디오에 남겨야 될것 같은데 이 요한이 AD 118년까지 살았고 118년에 천국으로 갔다고 기록이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주님께서 가장 오랫동안 살면서 복음을 전하도록 요한에게 그 사명을 주셨는데 그 요한이 어떤 교황에게 가서 어떤 교황을 요한이 리뷰크 했냐면요. 13번째 교황, 빅터 1세. 13번째 교황에 가서 그 13번째 교황이 그 삼위일체에 대해서 흔들렸거든요. 삼위일체에 대해서 흔들렸던 그 빅터에게 요한이 가서 훈계한 내용이 나와요. 제가 여기서부터는 화면을 바꿔서 제가 프린트를 통해서 강의하도록 할게요. 곧 보겠습니다. 네, 여기 화면에 보면 로마의 교황들의 이름이 쭉 나오거든요. 물론 베드로가 첫 번째 교황이라고 영적으로는 그러하지만 오피셜하게 1번부터 다섯 번째까지 교황은 1세기 그 사도들의 말씀과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말씀에 순종했던 그러한 교황이었고, 이 여섯 번째 교황 이름이 식스터스 1세는 이 이리니우스라고 제가 이리니우스에 대해서 몇주 전에 강의를 했었거든요. 이리니우스는 폴리카비라는 그 요한에게 직접, 사도 요한에게 직접 강의를 듣고, 사도 요한과 거의 20년 동안 여러 지역에, 터키와 그리스 여러 지역에 교회를 세우고 또 성경학교를 세웠던 제자가 폴리카비예요.
이 폴리카업에게 직접 또 강의를 들었던 제자가 이리니우스거든요. 이 이리니우스에 대해서 제가 말씀 올린 것처럼, 그 당시 신학자요. 또 폴리카프도 유명한 신학자요. 이리니우스도 신학자, 1세기, 2세기 신학자인데, 이리니우스가 여섯 번째 교황 식스터스 1세에게 가서 꾸중했던 내용이 이리니우스의 레터에 편지에 나와 있고요. 그리고 폴리카프도 열 번째 교황 아니시터스에게 가서 이스터라고 부르지 말고 파스오버 유월절을 지키도록 하라고 폴리카비 이렇게 메시지를 남긴 내용도 기록돼 있어요. 가장 문제가 크게 되었던 교황이 열두 번째 교황부터 시작되는데 열두 번째 교황의 이름이 엘루터러스. 이 교황이 누구를 신임하고 뒤에서 서포트를 했냐면 거짓 선지자인 몬타노스를 서포트하기 시작했어요. 이 몬타노스는 예수님의 말씀을 자기가 예수님이 약속하신 내가 보혜사를 보내겠다고 했잖아요. 한국 성경에는 그 성령을 보내겠다고 했던 그 보혜사는 성령을 얘기하는 거지. 예수님께서 하나님이 주시기로 약속하신 그 선물이 성령이지. 그 하나님이 보내주시기로 했던 그 자가 자기라고 얘기하는 그 거짓 선지자 몽타노스를 신임하고 서포트했던 교황이에요. 이렇게 교황들도 거짓 선지자에게 빠지고 또 가장 교황들이 흔들려 했던 것이 뭐냐면 의심스러워했던 것이 뭐냐면 삼위일체거든요. 그래서 삼위일체에 흔들리는 모든 크리스찬이라고 하고 교회라고 간판을 걸었지만 많은 성도가 모인다 할지라도 숫자가 문제가 아니라 예수님의 보혈의 피를 부인하는 곳, 예수님의 그 피에 예수님의 그 십자가에 그 희생으로 인해서 우리를 구속하신 것을 부인하는 그 어떤 교파도 교단도 다 이단이에요. 그래서 그 존이 예수님이 가장 사랑했던 그 요한 사도 요한이 AD 118년까지 살면서 그 파모스 섬에서 요한계시록을 다 쓰고 났을 때 요한을 그 밧모스로 보냈던 그 당시 로마의 그 시저가 죽고 나서 풀렸거든요. 구속된 것이 풀려서 다시 요한이 주로 사역했던 곳이 어디냐면 에베소 교회예요. 에베소에 있으면서 주로 요한은 사도 요한처럼 그 주변 이 도시 저 도시 이 타운 저 타운 돌아다니시면서 복음을 전하시고 교회를 세우셨거든요. 그리고 개척을 하셨죠. 개척을 하시면서 그 개척된 교회의 대표로 그 교회를 이끌 목사들을 세우고 또그 목사들을 안수했던 그 일에 집중했던 분이 요한인데 그 요한과 함께 그 20년 동안 함께 일했던 폴리카업처럼 요한이 그 할아버지 요한이 그 교황이 빅터 1세가 13번째 교황 빅터 1세가 그 삼일체에 흔들려 할때 가서 심각하게 대화를 나누는 것을 이르니우스도 또 이르니우스의 제자인 히포리터스도 그것을 보았다고 기록이 나와 있어요. 그래서 그 거짓 선지자 몽타노스를 믿고 후원했던 열두 번째 교황이나 열세 번째 교황이나 나중 가서 그 몽타노스가 거짓 선지자라는 게 밝혀졌거든요. 물론 회개는 했지만 자주 이단의 거짓 선지자한테 자주 빠졌다라는 기록이 나와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이와 같은 이단들을 보면은 사도행전 8장에도 그 사도 바울이 직접 아니다 베드로가 직접 꾸중했던 그 사이몬이라는 그 점술가잖아요. 이 사이몬이 그
베드로한테 꾸중을 받은 것처럼 그 이집트에 가서 매직을 배우고 그 매직과 그 유다이즘, 이스라엘의 그 유다이즘을 그것을 섞어서 자기만의 그 교리를 만들고 그 교리로 많은 사마리아 사람들을 현혹케 했던 사람이 사이먼이에요. 그래서 제가 다시 성경을 보면 사도행전 8장. 그래서 이 사이몬이 자기도 베드로와 요한이 세례를 줬을 때 그들이 그 성령이 임하는 것을 보았잖아요. 그들이 그 병이 치유되는 걸 보았잖아요. 그것을 보고 자기도 그 능력을 돈 주고 사겠다고 했던 사람이 바로 이 사이몬인데, 이 사이몬이 그 당시 얼마나 많은 그 사마리아 사람들을 현혹했는지, 이렇게 그 교리를 여기저기에서 교리를 공부해서 그들이 가르치는 것들을 여기저기에서 배워서 그것을 짜집기해서 그것을 하나의 교리로 사람들을 현혹하는 이단들이 있다는 거예요. 바로 그 신뢰가 사이몬이 그랬던 것처럼 그 당시 많은 그 사마리아에 있는 많은 사마리아 사람들을 현혹했을 때 결국 그 베드로가 그 사이몬을 완전히 심판을 하잖아요. 그 내용도 제가 읽을 수 있었고요. 이렇게 오늘날 많은 가톨릭의 많은 교황들이 과거부터 지금까지 예수님이 직접 가르치신 말씀을 부인하고 심지어 십계명까지 수정하고 예수님의 말씀에 합당하지 않은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신 말씀에 합당하지 않은 게이와 레즈비언을 서포트하고 그들의 결혼을 공식화하고 그 공식화하는 것이 카톨릭뿐만 아니라 영국의 감리교까지 들어온 이와 같은 인본주의로 흘러가는 이유가 바로 영성이 빠졌기 때문에 그러하고 영적인 지도자가 없기 때문에 그러하거든요. 이 사도 요한이 살아있을 때도 교황들이 이렇게 이단에 빠지고 삼위일체에 흔들렸는데, 그렇다면 오늘날 카톨릭 그 교황으로부터 2세기 교황으로부터 지금까지 그 카톨릭에 몸담고 있는 우리 불쌍한 형제 자매님들을 구원하는 일들이 있어야겠어요. 그리고 14번째 교황, 제피리니어스 교황도, 그 삼위일체를 부인하는 그와 같은 교리를 로마 교회에서 가르치는 것을, 로마 카톨릭에서 가르치는 것을 허락했던 교황이고, 15번째 교황, 칼리스터스에 대해서는 많은 기록이 남아있거든요. 특히, 히포리투스가 기록한 내용에 보면은 이 칼리스터스는 영적인 지도자라기보다는 자기 스스로가 마치 하나님처럼 예수님처럼 이 신앙생활을 하는 자기 밑에서 강의를 듣고 공부를 하는 그 하나의 신학교 그 신학교 안에 있는 학생들에게 무엇을 가르쳤냐면, indulgence라는 그 indulgence, 자기만의 만족, 그 어떤 세상적인 만족, 그것을 허락하면서 내가 너희들의 그 삶의 즐거움을 위해서, 삶의 어떤 그 유희를 위해서 즐기는 모든 유희들을 내가 용서해 주겠다고. 그리고 우리는 이미 용서를 받았다고. 그러면서 그 학교에서 가르치기를, 신학교에서 가르치기를, 그
결혼 후에 결혼 바깥에 사는 성관계나 또 성적인 관계에 대해서 허락해줬어요. 그것이 죄가 아니라고 허락해주고, 또 그는 물질에 왜 타락했냐면, 자기가 후원하는 그 이단, 나중에는 이단이라고 밝혀져서 결국 회개를 하긴 했지만, 그 이단으로부터 많은 헌금이 들어오기 때문에 그 이단을 후원했다는 내용도 있어요. 그리고 그는 삼위일체를 부인했고, 이렇게 히포리투스가 표현하기를 그는 정말 창피하도록 타락한 교황이라고 이렇게 히포리투스가 기록한 내용처럼 오늘날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그 말씀에 그 말씀을 중심하지 아니하고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로 이 땅에 우리의 죄를 대속하기 위해서 오신 그 예수님의 그피 흘림을 하나의 실패라고 얘기하고 그것이 하나님의 계획이 아니었다고 하나님의 계획이 실패된 거라고 깨진 거라고 인간의 죄로 인해서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믿어주지 않음으로 인해서 예수님을 그들이 못을 박아 예수님을 살인했다고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니었다고 그것이 실패라고 얘기하는 교황들도 있고 그것이 실패라고 얘기하는 잘못된 교리를 가르치는 이단들도 있어요. 그래서 삼위일체가 삼위일체를 부인하는 교리, 그리고 예수님의 십자가의 그 대속을 부인하는 곳, 그곳은 그 교리에 현혹되어서 또이 세상의 즐거움, 이 칼리스투스가 얘기하는 이 세상에서 부귀영화를 누리고 즐거움을 누리고 부귀영화를 누리는 것이 하나님의 축복이라고 가르치는 그것은 이미 하나님이 허락했다고 가르치는 그것은 자기의 죄를 감춰주기 때문에 그 교리에 빠지는 거예요. 자기가 죄 가운데 살고 있는데 그 죄를 드러내지 아니하고 예수님은 분명히 말씀하기를 하나님과 돈을 동시에 섬길 수 없다고 분명히 말씀하셨잖아요. 하나님과 이 돈이라는 것은 예수님이 세번 유혹을 당하실 때세 번째 유혹이 바로 물질이었어요. 네가 나에게 절을 하면 이 세상의 부귀영화를 다 너에게 주겠다고. 그것이 예수님을 시험했던 것처럼 이 지금의 이 세상도 많은 그 부귀영화가 하나님의 축복이라고 그 부귀영화를 허락해주는 그 부귀영화를 주님은 나누라 했잖아요. 가난한 자와 나누고 초대교회에서는 자기 집이 없었어요. 자기 땅이 없었어요. 자기 집이나 땅을 다 팔아서 초대교회 그 베드로에게 다 가져오게 되어 있었잖아요. 바나바스는 자기의 땅을 다 팔아서 그 사도들에게 바치고 자기 인생을 주님께 바친 사람이 바나바스잖아요. 이렇게 우리에게 주어지는 그 부를 검소하게, 겸허한 삶을 살고 그 부를 나누고 가난한 자와 나누고 가난한 자를 돕는 것이 바로 주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말씀이거든요. 그래서 그 부자 청년에게 너가 가지고 있는 것을 다 가난한 자에게 주고 너는 나를 따르라고 하셨잖아요. 근데 그 부자 청년은 그것이 고민이 되어서 결국은 뒤돌아갔잖아요. 그러하듯이 우리에게 주신 그 부의 축복, 그것이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주신 축복처럼 우리에게도 부의 축복을 주셨지만 그 부가 우상이 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 돈이 우상이 되고 그 물질이 우상이 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10의 1조를 할지라도 유대 종교인들에게, 바리새인들에게 너희는 10의 1조를 할지라도 네 마음에는 탐욕과 그리드와 셀프 인덜전스라 표현했거든요. 네 마음 안에는 탐욕과
그 유희, 삶의 유희, 삶의 유희에 빠져서 사는 그들, 그 마음의 중심을 보고 예수님은 그들을 정죄하셨어요. 유대 종교인들을. 그 내용을 읽어보세요. 깊이 있게. 그렇다면 주님께서 정말 사도로서 주님이 선택하신 사도들, 주님이 선택하신 이 시대의 참 제자들, 우리들에게 주님이 어떠한 삶을 살기를 원하시는지, 우리가 주를 위해서 열심히 주를 위해서 살다가 주님께서 허락하시는 그 휴식을 감사하게 받는지, 아니면 열심히 돈을 모아서, 열심히 돈을 모아서 기도하고 열심히 돈을 모아서 그 돈으로 여행 갈 계획만 세우고 있는지, 그 모은 저축한 돈으로 좋은 거 사고, 더 럭셔리한 거를 사고, 필요 없는 거에 돈을 쓰고, 그 돈으로 여행 갈 계획만 하고 있는지, 주님이 우리 마음의 중심을 다 보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정직하게 기도하고 주님께 이것이 죄인지, 이것이 죄라면 주님 가르쳐 달라고 정직하게 기도할 때 주님이 가르쳐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부에 빠져서 구원을 못 받을까봐 주님이 일부러 그 부를 가져가시기도 하시고 주님이 연단하시기도 하세요. 정말 주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그 진리가 무엇인지, 정말 내가 그 부를 가지고 감옥도 방문하고, 내가 그 부를 가지고 병원도 방문하고, 그 부를 가지고 아픈 자, 외로운 자, 고독에 거하는 자, 고독한 곳에 홀로 살고 있는 자, 그들과 삶을 나누고 그들과 함께 나누는지 주님이 보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그와 같은 삶을 살지 않는 자는 주님께서 바깥 어두운 곳에 쫓아낸다고, 거기서 슬피 울고 이를 감이 있으리라고 분명히 주님이 비유로 마태복음 25장에 말씀하셨잖아요. 그래서 주님께서 이 마지막에 우리가 의의 옷을 입고 그 의복을 깨끗하게 빤다는 것이 무엇이냐면, 내가 돈으로 더러워진 손, 내가 내 눈이 보기 때문에 내 눈이 보고 싶은 거다 보러 다니는 그 죄, 내가 손과 발이 있기 때문에 내가 손과 발로 짓는 죄, 그것까지도 주님 앞에 내가 흠 없이 살고 있는지 정직하게 기도할 때, 그리고 주님 앞에 정말 주님, 제가 내 안에 아직도 죄성이 남아 있어서 내가 내 눈으로 짓는 죄, 내 손과 발로 짓는 죄, 내 위로 먹고 싶은 게 너무 많아서 내 위로 짓는 죄, 주님께, 주님과 함께 그 십자가의 못을 박아달라고 정직하게 기도하면 주님께서 그 뿌리를 빼내가세요. 유혹에 넘어가지 않도록, 유혹에 넘어가지 않도록 주님이 지켜주시고 그 뿌리까지 주님이 뽑아주시거든요. 계속 그렇게 기도하고 연단하면서 말씀과 함께 가다 보면, 나도 모르는 사이에 과거에 내가 좋아했던 휴가, 과거에 내가 좋아했던 시간 낭비하면서 시간 보냈던 거, 과거에 좋아했던 드라마 보는 거, 과거에 좋아했던 술과, 과거에 좋아했던 쇼핑과, 그 시간 낭비했던 모든 것들을 주님이 그 욕망까지도 가져가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서 정직하게 기도하는 자, 그 죄를 날마다 고백하는 자, 주님께서 거기로부터 우리를 구원하실 거라 믿고, 우리 주변에 카톨릭이나 잘못된 교리에 빠져서 고민하고 있는 자들에게 우리가 이 진실을 나누는 저희가 되기를 바라면서 마칠게요. God bless you. Bye.